20세기는 인류가 그간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세기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생명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인권은 논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이라는 희망도 낳았다. 금융위기에 세계 경제는 다시 흔들렸고 산업화의 이면에서 진행되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인류는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재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드디어 2014년 9월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서울에 모인다. 대한민국은 인류가 겪은 20세기의 격변을 모두 경험한 나라이다. 특히 서울은 한국 전쟁과 경제성장,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이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 갈등까지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와 희망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곳이다. 대한민국 갈등 해결의 중심은 헌법재판소가 늘 함께 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와 꿈을 위한 세계 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열린다. It was at first Congress in Cape Town, South Africa in 2009 where I said that my dream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the world to get together in one place had become true. I believe that the third Congress will be the event that will put into practice all the efforts that were made until now and will provide a new milestone for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Conference.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이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이르는 길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총회가 여러분들께 의미 있고 소중한 행사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며 오는 9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